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밀레니엄 한미전 21 세미나가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세미나에는 부흥을 사모하는 목회자 300여 명이 참석해 목회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 새로운 목회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이어지고 있는 한미준 21 세미나. 2019 밀레니엄 한미준 21 세미나는 미래를 창조하는 탁월한 핵심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난 26일부터 3일 동안 사랑의 교회 안성수 양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세미나 첫날 강사로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해야 한다면서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이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의 핵심이 뭐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늘의 만나요. 또 하나는 여기에 흰돌을 준다. 흰돌. 또 하나의 흰돌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과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내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 목회가 아무리 적고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섬기는 이상 우리의 사역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사역은 하늘의 만나를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이요. 우리의 사역은 날마다 흰돌의 잔치를 할 수 있는 사역인 것이에요. 세미나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부흥을 사모하는 교역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미나를 통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먼저 은혜 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 인도해 주셔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했고 끝까지 하나님 은혜 있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로 끝까지 은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신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한미준 세미나. 그러나 개최가 중단됐다가 지난 2016년 재개됐습니다. 세미나를 재개한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위임 목사는 목회자들이 큰 것이 아닌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다가올 미래를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시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자신만의 무기를 들고 새 시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사를 만드는 그러한 세미나가 바로 한미준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큰 것을 지향하던 것을 가치 있는 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향점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고 강하고 특성 있는 목회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미준 21 세미나는 목회자들의 영성과 소명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목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교역자들의 목회가 회복되고 한국교회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있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